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04페이지죠. 소유권입니다. 물론 소유권 대단히 중요하죠.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104페이지 필수 기본 문제에서 1번.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분할 및 일부 양도의 경우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죠. 자, 주의 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되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죠. 이걸 우리가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데, 이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계속 보시면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주의토지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자,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은 공도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인정되죠.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돼서 필요가 없다면 그땐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거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의 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통로, 지적도상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도 맞는 지문이죠. 4번, 통행지 소유자는 주의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아, 일단 요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신의 칙상 금반의 원칙을 적용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아무런 보상 없이 통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기서 기존의 통행권자 이렇게 나오죠.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요 4번도 기본적으로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우리 민법 규정은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도로폭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래의 용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또 실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형식상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럼 5번 읽어보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X.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경계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 중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 나머지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은 절반씩, 반씩 부담하게 되고요.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에 소요되는 측량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X가 되는 거죠. 측량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2번.
인접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경우죠. 그 높이는 통상보다 높게 할 수가 있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겁니다. 담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데 특수시설 하고 싶은 사람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보다 높게 하는 것도 특수시설로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은 가능한 것. 따라서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인접지 수목까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자가 제거할 수 있다. 가지는 제거 청구 후 응하지 않으면 제거하죠. 이에 반해서 4번 인접지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뿌리는 임의로 바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번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자,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이 된 경우에는 철거 청구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건축이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일단 국유지는 취득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용물이나 공공용물과 같은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시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1번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분할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 취득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점유는 한 필지 토지 전부를 점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부를 점유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2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이 지나게 되면 취득시효를 하게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소급하죠.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미등기니까 등기 못하겠죠. 그러면 취득시효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 4번인데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이 취득시효의 규정이 준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완성이 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으니까 반대사상 완성이 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4번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거든요. 따라서 5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 4번 문제입니다.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 맞죠?
2번 중간 생략 등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유효하다. 왜요?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요. 3번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4번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유효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등기의 유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과정이 잘못돼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2번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죠. 또 등기 원인이 잘못됐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4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순위를 보존해 줍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가등기가 소유권 취득 시기를 뭐 하는 건 아니냐면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5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점유 취득 시기라는 판례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런 의미죠.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돼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을이 자신의 권리를 예를 들어서 정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직접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떡하느냐? 을을 대위해서, 을을 통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맞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청구권을 갖는 거죠. 근데 이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 것이니까, 요 사람에겐 아직 소유권이 없고, 따라서 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때이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20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갖고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20년이 지난 후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병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손해배상의 원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인 거죠. 따라서 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은 갑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완성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계선을 임의로 철거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점유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근데 무단으로 악의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단으로 악의로 점유한 경우에는 그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수는 없겠죠.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그 소유자에게 목적물의 매수를 제의하더라도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단순히 소유자에게 그냥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건.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겠죠.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 기간은 20년이다. 맞네요. 3번. 판례는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한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점유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어야 하고 평온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맞죠? 5번입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죠.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점유 취득시효와 마찬가지로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해야 된다는 것은 맞죠. 다만 추가되는 것은 뭐죠? 선이고 무과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느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놓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도 해주고 점유도 이전해줘서 병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병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병이 선이고 무과실이고 자주 평온하게 점유를 개시했다면 10년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판례는 꼭 병이 혼자 10년을 채워야 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병이 7년이 지나가지고 정에게 팔고 정에게 인도를 해줬을 때 이 정이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해선 또다시 10년이 지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3년만 추가로 지나가야 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등기 기간을 합산해서 몇 년이 되면요 10년이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5번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 취득시의 경우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다 같이 10년 넘어야 취득시효가 완성되며까지 맞습니다. 등기기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X가 되고요. 등기기간의 승계를 인정해 줍니다. 답은 5번인 거죠. 7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맞죠?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죠. 2번. 조합에 있어서의 소유 형태는 합유죠. 3번. 판례는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한 경우 그러면 이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경작한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한다고 한다. X가 되고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지상권 설정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은 설정적 승계죠. 다시 말하면 승계취득의 일부니까 물권의 승계취득이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저당권자는 별채권을 갖는다. 이 별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다른 채권자와 별도로 돈을 다 달라고 전액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별채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별채권이 인정되는 권리는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별채권이 있습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8번이죠. 부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가격,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동산끼리 부합된 경우죠.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로 그 물건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건물과 토지는 별개 부동산입니다. 건물과 토지가 별개 부동산이라는 말은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의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수목은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은 수목은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거죠. 다만 그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4번 권원이 없는 자죠.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소유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건물이 증축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만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5번 건물의 임차인이 건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며 부합하지 않겠죠?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문제죠.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일단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죠. 지분은. 그 다음에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하고요. 공유물에 관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요.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죠. 자, 왜요?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자, 옳은 것은 뭐죠? 1번입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말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2번.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합유물에 대한 합유물도 똑같아요.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 과반수로 처분 변경과 같은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죠. 그래서 합유물이나 공유물은 동일하다. 뭐요? 목적물에 대한 내용은. 따라서 보시면
3번 화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죠. 그러면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니까 보존행위고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의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총유물은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입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X입니다.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한 거죠. 5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X.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10번이죠.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공유자가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을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요 내용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고 당사자 간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지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그 처분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 부동산에 관하여 3분의 1 지분을 가진 자는 그 부동산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일부입니다.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이 사람은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유권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목적물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판례는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러면 과반수를 넘었단 말이죠. 공유물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맞죠? 왜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니까. 4번 타인이 공유물을 무단히 침탈한 경우의 판례는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그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맞죠? 일단 이런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고요. 또 공유지분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5번 공유물 분할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따라서 이 중 일부를 제외하고 행해진 공유 분할은 당연히 무효겠죠. 자, 이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공유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지분입니다. 2번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맞는 지분이고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3번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네요. 4번 공유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자 공유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용행위인가요? 관리행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판례 따르면 이거는 변경행위죠. 따라서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니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내 지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른 공유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물론 맞는 질문입니다.
자, 12번입니다. 합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합의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 왜요? 합의 지문도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2번, 합의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면은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맞죠? 공유하고 같습니다. 3번,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또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합의와 공유의 차이점 뭐냐면 요 3번입니다. 아, 3번이군요. 맞는 지문인데 또 하나 다이가 차이점이 뭐냐면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4번은 맞죠. 합유는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겠죠. 자, 요 문제의 답은 5번이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11페이지 필수 기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